코로나19로 걱정이 많은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곳 스키장인데요. 연말연시 방역대책으로 한동안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스키와 보드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던 슬로프. 최근에는 새하얀 눈밭만 황량하게 펼쳐지고 낭만을 상징하던 곤돌라와 리프트도 텅 빈 채로 쓸쓸하게 돌아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가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해 재개장한 스키장입니다. 하루 6천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지만 찾는 손님은 1,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스키장에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돼 문도 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사전 판매가 이루어졌던 시즌권도 20%가량 환불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대비하면 지난 시즌 내방 고객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밖에 오시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객실이나 식음이나 이렇게 동반해서 하는 그 영업에 상당히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키장 인근 상가도 울상입니다. 겨울 특수를 기대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팀을 받기도 힘듭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전기수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합쳐보면은 계속 적자가 나요. 계속 문을 열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문을 열긴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죠. 정부의 연말연시 영업 중단 조치로 인한 스키장 영업 손실액은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 추산 최소 1,000억 원입니다. 스키장이 활기를 띠는 추위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관련 업계는 이번 겨울 추위를 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